네, 안녕하세요. 레벨업 웹툰의 비군입니다. 오늘은 좀 짧은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. 이제 아미보 개봉기인데 오늘은 하나만 개봉을 하겠습니다. 이제 오늘 개봉을 해볼 제품은요. 야츠 클럽 게임에서 나온 쇼벌 나이트라고, 이게 한국에는 약간 삽질기사라고 불리는 작품인데요. 이제 요 녀석이 그 킥스타터를 통해서 게임이 이제 펀딩이 돼가지고 발매가 된 게임이고요. 이제 아미보로서는 처음으로 비닌텐도 그 캐릭터가 아미보로 발매가 된 녀석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이 좀 많았죠. 이것도 사람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기도 했고. 왜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아미보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, 이제 또 이게 그 이 쇼벌 나이트 삽질 기사가 닌텐도 플랫폼 쪽에 발매가 되면서, 네, 이게 그 나온 것 같아요, 아미보로. 이것도 조금 사놓고 오랜만에 오랫동안 묵혀놔서 이제 먼지가 좀 쌓였는데요. 뭐 이 패키지를 보시면은 이제 쇼블 라이츠가 이거 밑에 베이스도 좀 특이하죠.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, 이제 주인공 삽질 기사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Wii U랑 3DS로 이게 인식을 시킬 수가 있고,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도트 그래픽으로 이제 횡 스크롤 게임이고요. 자, 이걸 연동을 시키면은 뭐가 되는지 까먹었어요. 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아무튼 저는 뭐 컬렉션을 목표로 이제 이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뭐 여기 뭐 이제 야츠 클럽 게임이라 적혀 있고 쇼블 나이츠라 적혀 있고, 캐릭터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것은 뭐 얘네들이 후속편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 아미보 인기가 좋았거나 뭐 이 아미보를 만드는데 돈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, 저는 다른 매력적인 캐릭터도 있어서 나왔으면 좋겠지만, 우선 요 녀석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이제 개봉을 해서 보면 이건 뭐 플라스틱 테이프로 처리가 돼 있네요. 이게 특이한 점이, 이게 원래 밑에 은박지 은색으로 된 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 스캔이 되는 걸 방해하는 게 항상 있거든요. 그것도 없고 매뉴얼도 없어요. 이게 닌텐도에서 제작한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하네요. 뭐 사정이 있나? 우선 베이스는 이게 약간 그 삽질기사 이 캐릭터 마크가 있고요. 이 시리즈는 이 베이스 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. 디테일을 보면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, 지금 또 지금 아까 개봉하기 전부터 눈에 띄는 게 여기 7이 살짝 어중간해요. 이 7이 노란색이 좀 오버돼서 칠해진 것 같은데, 이게 어깨 갑옷인데 저기 뭐 안쪽에 보시면 구분되는 선이 제대로 없어서 그냥 막 칠한 것 같은데, 아무튼 7이 좀 어깨 쪽이 좀 실망이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이 벨트 쪽도 살짝 어긋난 부분도 있습니다.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닌텐도에서 발매한 쟤네들 이제 퍼스트 파티 캐릭터들 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. 이건 약간 네, 약간 이게 칠 미스테이크는 좀씩 보이고요. 약간 게이트 작업도 좀 보이는 편이고요.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자기네들 퍼스트 파티가 아니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뭐 뽑기를 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, 이게 뭐 쇼블 라이츠고요. 개인적으로는 플레이는 해봤는데 끝까지는 못 깨봤어요. 기회가 되면은 깨보고 싶고,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모형이나 이제 뭐 포즈나 전체적으로 잘 뽑은 것 같습니다. 잘 나온 것 같아요. 어차피 이렇게 멀리서 두면은 차이가 잘 안 나요. 아, 그냥 저 사람이 삽질 기사 아미보가 있구나,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할 것 같아서. 밑에는 닌텐도 라이센스라 적혀 있고요. 뭐 적혀 있고 다 적혀 있는데 살짝 퀄리티가 의심이 가는 게, 매뉴얼도 없고 밑에 뭐 스캔 막는 것도 없고 약간 설마 대충 낸 건 아니겠지?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. 뭐 제 뽑기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무래도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아미보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래도 캐릭터 자체 파워는 닌텐도보다 좀 떨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,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
뭐7 약간 삐져나온 거 빼고 만족합니다. 이 베이스도 상당히 이쁘고요. 대난투 베이스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좀 신박하네요. 아무튼 뭐 지금까지 레벨업 웹진의 비군이었고요. 예, 삽질기사 아미보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